안녕하세요. 세금수사반장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니고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우리 종교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3호가 있었어요. A 3호는 1955년부터 우리 목사인 남편과 함께 이 부동산에서 B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1998년도에 목사였던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건물을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모였어. 내가 살아생전에 사역했을 때 당신의 도움이 정말 컸고, 정말 당신은 최고의 사모였다.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다른 목사랑 결혼해서 또 거기서 사모를 하는 거는 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다른 재산은 없고 집이 하나 있잖아. 여기에서 기도원이라도 좀 차려서 계속 당신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었던 우리 A 사모님은 그 유언을 받아서 이 B 건물에 기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B 건물이 주택이었는데 뭘 해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용도 변경을 하고 이 기도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게 됩니다. 집 하나 있는 건데 그 집을 기도원으로 쓰고자 용도 변경까지 한이 A 3호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죠. 그러던 중 우리 2017년 2월에 양도를 하게 되는데 뭐로 되어 있어요? 수용으로 양도를 하게 되는데요. 수용이라는 거는 우리 재개발 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수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살고 싶었으나 이 근처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A 사모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우리 1955년도부터 이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왔어요. 뭐 60년 넘게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어요. 정말 한평생 이 주택 하나 가지고 살다가 양도를 하게 됐으니, 우리 1세대 1주택 맞네. 그래서 비과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2017년 9월이에요. 2017년 2월에 양도하고 정말 빠듯하게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마련을 해서 이사를 해서 이제 좀 정리하고 살려고 하는데 2017년 9월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어차피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당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사를 나가보니 이거 주택 아니네. 이거 기도원이네. 주택도 아니고 기도원으로 쓰던 건물을 양도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네. 이거 과세하겠다. 양도소득세 내세요라고 부과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A 사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B 건물, 우리 A 사모가 목사였던 남편과 함께 거주를 하고 몇십 년을 살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된그 B 건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거실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외,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실에 예배당을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거실에 뭐 우리 설교 단상, 십자가도 놓여져 있었고, 우리 헌금함,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 이런 시설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빼박, 종교 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방 2번과 방 3번은
누가 봐도 이거는 종교 기도원 시설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다툼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고는 우리 가정용 뭐 집기도 있고 종교시설 비품도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통된 부분이다라는 것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방 1번, 4번, 주방, 화장실. 요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세금은요. 그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과세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A 3호가 그 건물의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용도를 변경했죠. 그러면 공부상으로만 봤을 때는 기도원은 맞겠죠. 우리 서류상에 기도원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어떤 명칭이나 형식과는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요? 실질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다퉈봐야 되겠죠. A3호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주택이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이거 실질이 기도원이다. 주택이 아니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가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뭘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A3호 입장에서는 평생 하나 갖고 있던 주택, 내가 양도하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비건물은 우리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용도 변경이 됐죠. 그리고 기도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 강제로 시켜서 한게 아니라 A3호가 직접 자원해서 자진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기도원이에요라고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종교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감면 받는 부분 있었겠죠. 그리고 수용을 받을 때 당시 우리 양도 당시에도 그 보상의 산정 기준 산정 조서에서도 여기는 기도원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거예요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또한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비 건물 내에 여기는 무슨 무슨 교회입니다 하고 간판이 달려 있었고요. 설교 단상도 있었고 헌금함 등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 기도원이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리고 기도원도 공동 숙식, 합숙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도원에서 며칠에서 몇달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거 공간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걸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요는 뭐예요? 요러한 이유 때문에 비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전체까지는 안 바랄게. 그럼 일부 공간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으로서 볼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A3호는 50년, 60년 이상 소유하면서 상당 기간 그 비건물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유 기간 중 A3호 주민등록상 대부분 기간 주소지로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A3호도 실제로 비건물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목사기 때문에 그 A 목사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그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A 사모도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할 공간이 필요했겠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비 건물 중에서 일부를 주택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인근 주민들의 증언.
그 사람, 그 사모님, 그 집에서 살았어요. 거주했어요. 이런 증언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오케이, 일부는 우리가 주택으로 인정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 판단,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볼게요. 우리 다른 부분은 뭐 이견이 없으니까 다툼이 되는 부분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하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다툼이라는 거는 이제 A 사모와 세무서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우리 방 1번하고 방 4번을 먼저 볼게요. 방 1번은 그 목사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 4번은 좀 종교시설을, 좀그 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방 1번과 방 4번이 어떤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다. 언제든지 이건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요거는 공통면적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주방은 어떨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주방이 있나요? 보통은 없죠. 그러면 이거 그냥 주택으로 볼수 있겠네요? 우리 기도원의 특성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이라는 거는 뭘 해요?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숙식을 합니다. 이 숙식에 뭐가 필요하죠? 주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에 있을 주방은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지만 기도원의 특성상 주방도 필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뭘로 봐요? 공통된 부분으로 보겠다라고 합니다. 거주 공간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화장실은 뭐 명백하게 공통 면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방과 방 1번, 4번, 그리고 화장실은 공통된 면적으로 보겠다. 창고처럼 공통된 면적으로 해서 안분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자, B 건물은 종교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일 당시에 B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는 기도원으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 B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그중에 A 사모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적용해주겠다. 우리 A 사모는 전체가 다 주택이다라고 해서 이100% 비과세 받았죠?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우리 주거용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준다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과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례에서 주는 교훈. 우리가 정말 이 전체를 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 앞에서 뭐 교회 간판, 그리고 뭐 우리 거실, 예배당으로 꾸몄던 그 거실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오롯이 거주용으로만 사용을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그런 뭐 종교 시설이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숨겨놓는다고 해도 결국에 실질을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오는 거라서 기도원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고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실질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